웃음소리가 다 들어가네요. 음악 소리 좀 올려주세요. 사랑해도 될까요? 가슴과 불사랑일 텐데 당신이나 사랑을 가져도 될까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세상 모든 게 거지되어 살아 언제나 혼내도 하나도 가지고 할 수 없이 허전한 인생 떠나가는 날이 온대도 당신만 당신 사랑만 가슴에 품고 가 만날 수 없어도 그 이유를 목놓아 부르니 뭐가 작아져 다 했어. 그거 안 올리고 그치? 어, 이 꽃이
좀더 주고 마음도 주면 상관은 없겠죠.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살짝만 줄여줘봐요. 응. 모니터를 좀 살짝만 줄여줘봐.
여기 앞으로 나가니까 하울링이 생겨. 모니터를 살짝만 줄여주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전공 치고 잘 나오지요? 괜찮죠. 그나저나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우리 TF. 아, 세종. 아, 미안해요. 뒤에서 음향본이라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 세종. 좋은 동네에서 오셨네요. 예전에는 거기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생기고 있죠.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며칠 전만 해도 진짜 고삐불리 망하지 마냥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왔대 갔다 하더니 그게 확 터져버렸네 또 그게. 아이고 정말로 좀 조심조심 해야긴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적응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도 이제 적응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이 더운데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가봅시다. 허이! 아, 준비가 됐구나. 아, 됐어. 그래. 가자. 큐! 자, 공감생 군사나가 둘이 엮어서 가겠습니다. 아이!
좋다. 진짜 예, 이 박수 소리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와서 치는 박수보다 더 귀한 박수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에,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또 즐겨주시고 에, 좋게 또 들어주시고 하시니까 더 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에, 진짜 에, 비록 에,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하는 품바들만 모였어요. 진짜로 에, 진짜 그게 제일 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예. 그러다 보면 최고가 되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내가 최고다 해버리면은 이 어깨 힘이 들어가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어깨 탁 힘줘갖고 그것보다는 예. 야, 최선을 다하는 그냥 이렇게 막 쭉쭉 가니까 신나지요. 어우 씨, 이때 나는 왜 이렇게 땀을 이렇게 쭉쭉 나냐? 오메, 아유, 뭐 하나 주시려고 또 주섬주섬 그렇게 빼고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땀 말린 만큼 이렇게 또 이렇게 보태주시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고창에서 왔어요. 이거 아 이거는 가지마 가지마요 가지말아요요 가지마 어. 아 고창에서 왔어요. 5만원짜리고 가지마는 만원짜리래요. 가지마 진성씨의 가지마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제 잠깐 옷 내려놓고 그래요 신청곡 아니 내가 먼저 내려 괜찮아요. 아이고 물 한 잔만 주세요. 저. 아이고 진짜 움직이는 만큼 아주 땀이 뻘뻘 나네요. 이 더운 날 진짜 그냥 서서 노래 부르는 것도 땀이 많이 나는데 아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이 아끼는 분을 또 저한테 주시다니요. 아 고맙습니다. 블랙보리 보리차는 보리차인데 블랙보리 검은 보리 오늘 아무래도 저기 싸잡아 돌린다 그래갖고 오늘 싸잡아 돌리는 노래만 원없이 신청 들어온다 오늘. 아니 그나저나 우리 삼촌 왜 영 노래가 영 입맛에 안 맞았나 많죠 춤을. 아 수준이 또 있으셔갖고 확실하구나. 자기 입맛이 아니면 절대로 춤을 안 추시네. 그래요 그래요. 뭐 이번에 저거 가지마하고 천태만상 또 두 곡을 연달아서 가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여기 동네 분이세요? 아 여기 정산면 동네 분들이세요? 아 여기 아 그렇구나. 아유 아 칠갑산 아유. 우리 아까 아침에 저 칠갑산 입구에 저기 밥 먹고 왔는데 맛있더라고. 아유 그래도 뭐 뭔가 되니 이제 오늘 아 나온다 아하 아 지금 아이 아하 아 아이고 넘어니까 불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겨. 여러분들이 없고 또 이렇게 실명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안 해요, 못 해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와 진짜 사람 작았다 야 이거. 또 열심히 잘 놀죠? 잘 놀아요 안 놀아요? 최고요. 잘 놀죠?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여 잡수고 여실하다 젤리 잡두시고 무슨 생각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저거 하나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 난리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 날에 저거라도 팔아야 우리가 또 기름값하고 전기세 내고 자리세 내고 뭐 밥 먹는 밥도 밥값 내고 또 숙소자는 숙소비 내고 겁나 돈 겁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누룽지에 두 봉지에 만원 젤리에 두 봉지에 만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소풍 가자니 아이고 싫어 살게 없어. 아, 오늘 가자. 디스코 놓고 지나게 바람 같은 시간이라 안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더워지는 나자 아휴 미련이라 맘 안 깨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소풍가루 슬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독분자 짜리는 거 기운 내네요 기운 여기서 보인가 봐 아무래도 독분자 짜리는 거 꼭 기운 뿌슬뿌슬 참 많이 치게 누구나 한번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 더워주고 하지 아주 이연이야 말했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붙잡을 수 없다는 소풍가루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한 번 더 인연이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는 걸 붙잡을 수 없다는 소풍가루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 그래도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누룽지 사주시고 네, 이렇게 젤리 사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짜증 잘 나온다. 아이고. 이쁘죠? 새로 나온 부채야. 아하. 깜짝이야. 번쩍 한번 말해봐요.
분이요. 아침은 가방 속지 않긴 일을 나가는 저희 바랬어. 이달의 인생은 마치 남자가 된 바랬어. 하지만 이 센스 짱이다. 센스 짱이다 이거. 야 이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죠? 이정현 씨가 한국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초로 새끼 손가락에 걸고 있는 마이크를 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흉내낸다고 새끼 손가락에 떨렁 덩그러니 있더라니 이렇게 금세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어. 아이고 고마워요. 아휴. 아이고 코파면 큰일 난다고. 아,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진짜 저거 코로나 검사는 그것 보면 그것만큼 야 아플 것 같아. 다 느껴보셨죠? 코로나 검사할 때 폭 쓰시는 거 눈물 찌끔 나고 그것만큼이나 아플 것 같아. 예. 예, 직접 그리신 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현대님 내가 솔직히 조금만 아쉬운 점을 말한다면은요 이 부채렸어. 잘 봐봐요, 현대님. 얘는 180도예요. 근데 얘는 185가 될당 말당이에요 지금. 그래 약간 발토막 났어.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 근데 이 눈만 이렇게 딱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도 이것도 너무너무 이쁘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이쁘죠. 진짜 예전에 이거 한번 이거 구입하려고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해외 배송으로 해갖고 이게 이번에 되냐 주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개콘에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 괜히 중국산이 아니더라고.
이걸로 대역방 막이 생겼다, 야. 아우, 진짜.
땀 때문에 얘가 자꾸 벗겨지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이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사진이에요. 동영상. 가봅시다. 시간 내줘서 와주셔서 또 보고 가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곡 더 부르면 아무래도 이 두 분까지 다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거죠? 아마 나쁘요. 헨드레스가 마음적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늘 여여 하시면서 그렇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여여 허이. 아직도 살아가야지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름이었고요. 뒤에 우리 또 귀엽고 아름답고 진짜 한 마리의 앵무새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앵무새 같은 또 우리 쪼마니 분마님 하늘로 혹혹 올라가 보려고 확확 올려버렸지 아주. 오늘은 또 이쁘게 또 삐삐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쑥스러워요. 아이고 쑥스러워요. 네, 아직 숙달이 안 됐었군요.